오랜만에 야야킴 코디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봄이 왔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더라고요. 오늘은 봄 코디북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빨간색 팬츠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빨간색 바지가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빨간색 팬츠는 아무래도 좀 구매하기가 살짝 망설여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빨간색 팬츠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입어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블랙 셔츠와 매치하기. 이 셔츠는 제가 예전에도 팥죽 색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카라 없는 랩 스타일의 셔츠를 되게 좋아해요. 왠지 모르게 좀 동양적인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 셔츠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니까 캐주얼하게도 보이고 그냥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은근히. 아, 영이 일로와. 지금 내 룩이 어떤가요, 야옹이 씨? 아, 그런가요? 어, 네, 좋아요. 그랬죠? 털이 이렇게 막 묻습니다. 이런 블랙이나 색깔 있는 옷에는 이렇게 고양이 털이 붙는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돌돌이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찍은 게 요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은 요새 선물 받은 건데요. 예전에 제가 살짝 언급했었던 그 옷을 많이 물려줬다는 그 사촌 언니 말고 또 다른 사촌 언니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8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사촌 언니 오빠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언니 이거 가방 너무 예쁘다, 가죽도 좋고 심플하고 좋네 라고 살짝 언급을 했을 뿐인데, 언니가 다음에 선물로 똑같은 걸 이렇게 사다 줬다는. 그래서 사실 이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이 코디북 촬영이 가죽도 너무 좋고 그냥 딱 심플하고 막 여기저기 편하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토트백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쁘다 생각했죠. 근데 딱 이렇게 똑같은 걸 사다 주면 너무너무 땡큐지. 크로스 끈은 탈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이렇게 들어도 뭔가 액세서리 같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느낌적인 느낌. 다음에 만날 때는 언니 차가 너무 예쁘다, 어머 언니 집이 너무 예쁘다. 아까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로 입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살짝 튀는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코디해봤어요. 빨간색이 라임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임 티셔츠를 속에 입어주고 여기 살짝 포인트로 보이게 위에 다른 거 살짝 걸쳐주면은 덜 부담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매주니까 완전 뭔가 되게 레트로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죠? 레트로한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거꾸로 옷을 입었는데, 단추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가 싹 이렇게 있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가방도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이거는 조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렵나 보다. 조이 그라이슨에서 아주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 이거 모델 이름이 뭐더라? 니키? 이게 디자인이 되게 빈티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건데, 근데 가죽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요. 가죽은 가방 끝만 어울릴 만한 걸로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걸로 따로 제가 구매해가지고 다한 거거든요. 이런 빈티지한 가방까지 같이 매치해 주시면 더 레트로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그냥 하얀 아이보리 컬러의 갑옷을 신어줬어요. 솔직히 자주 신을 일이 없어서 보세에서 샀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꽤 신게 되네. 좀 무난하게 곤색 신발도 괜찮을 것 같고, 진짜 완전 튀게 갈려면은
과감하게 파란색 슈즈 같이 매치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끈 없이 클러치를 이렇게 매도 재밌는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지, 진주 반지까지 딱 껴주면 레트로 간식 아주 제대로 살릴 수 있죠. 튀는 컬러와 튀는 컬러를 같이 좋아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무난한 비스티에나 이런 짧은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매치해주시면 또 조금 덜 부담스럽고, 근데 오히려 또 개성 있고 특이한 그런 룩을 연출할 수가 있죠. 가방까지 이렇게 빈티지한 걸로 싹. 방금 전에 너무 튀는 그런 거였으니까 이번에도 살짝 무난한 스타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레드가 또 베이지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속에는 또 무난하게 하얀색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입어주고 위에 이렇게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오버사이즈로 연출해주시면 하얀색 스니커즈 이렇게 신어주면 느낌 있게 출근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레드 팬츠 위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하얀 셔츠, 클러치 백. 남자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슬랙스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뭔가 회사원 같은 되게 오피스 룩인 것 같으면서도 가방을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를 들어줌으로써 좀 캐주얼한 느낌도 같이 살릴 수가 있는. 이 가방은 노트북 파우치용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클러치백으로 이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었던 거거든요. 또 굉장히 오래된 건데 1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워치 정도 이렇게 차줘야 되겠죠? 왠지 이걸 차고 싶네. 안에 셔츠랑 같이 말아서 이런 식으로 안감이 마치 원래 안감이 요거인 것처럼 유자라는 멋진 언니 느낌을 또 낼 수가 있죠. 스마트워치 이렇게 괜히 한번 이렇게 어필해주면서 나는 커리어 우먼이다. 비지비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피스 룩으로도 딱. 스마트워치 있으면 코카츠 이렇게 연출해주세요. 레드 팬츠가 생각보다 되게 코디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쯤 있으면은 되게 여러모로 활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질러보세요. 다음 룩입니다. 빨간색이 또 하늘색 계열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주는 것도 참고해보세요. 신발을 원래 그냥 무난하게 하얀색이나 까만색으로 그냥 신으려고 했는데 요게 하나 보여가지고 한번 신고 와봤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원래 힐을 못 신어요. 그래서 요건 원래 그냥 차용용. 근데 하여튼 뭐 요런 조화도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요렇게 한번 매치해봤거든요. 요런 가방 들어줌으로써 귀엽게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역시나 이번에도 이렇게 카라 없는 셔츠, 랩 셔츠 이런 걸 입어봤는데 그냥 이게 브라운 계열 가방 같이 코디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막 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 그냥 브라운 계열 가방을 같이 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발도 그냥 까만 거 신으시면 될 것 같고 하얀색이나. 우리 언니가 사준 가방. 이거 한 번 더 같이 코디해주면서 이렇게 매치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